이번에는 포토샵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New를 눌러 파일명은 포토샵 작업, 너비는 266, 단위는 mm, 높이는 186mm, 해상도는 100px/in,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실행하여 그리드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픽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1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파일, 세이브 또는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포토샵 작업으로 입력한 다음 저장합니다. 이제 배경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소스 구름.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필터, 아티스틱, 팔레트 나이프를 클릭한 후 팔레트 나이프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 사이즈 16, 스트로크 디테일 1, 소프트니스 4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이미지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구름 배경을 붙여넣기 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구름으로 변경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구름 레이어에 Add Layer Mask를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그라덴트 툴을 클릭하고 전경색을 흰색,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덴트 세팅을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하고 배경 이미지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구름의 오른쪽 배경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배경 무늬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놓고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한 후 레이어의 이름을 배경 무늬 1로 변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포토샵 작업창에 다른 배경 무늬를 붙여놓고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한 후 레이어의 이름을 배경 무늬 2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 타이틀을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한 후 레이어 이름을 펀 우측으로 변경합니다. 펀 우측 레이어를 더블클릭한 후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로 클릭하고 스타일 엠보스 테크닉은 스무스 뎁스는 80%, 사이즈는 10픽셀, 소프트는 8픽셀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로 클릭하고 오퍼시티를 50, 디스턴스는 4픽셀, 사이즈는 5픽셀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다음과 같은 배경 무늬를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한 후 레이어의 이름을 배경 무늬 3으로 변경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소스 무궁화.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온전한 꽃 모양 부분을 폴리곤 나소 툴을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한 후 레이어의 이름을 무궁화로 변경합니다. 무궁화 레이어를 선택한 뒤 단축키 컨트롤과 U를 눌러 Hue Saturation 대화 상자를 연 후 Colorize를 체크하고 Hue는 28, Saturation은 60, Lightness는 5로 입력하여 색상을 조절합니다. 이제 제공소수 용꽃.jpg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용꽃을 Magic Wand 툴과 Polygon Lasso 툴을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연꽃으로 변경한 후 레이어의 위치를 무궁화 레이어 아래로 옮깁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U를 눌러 휴 세츄레이션 대화 상자를 엽니다. 컬러라이즈를 체크하고 휴는 0, 세츄레이션은 70, 라이트니스는 8로 입력하여 색상을 조절합니다. 계속해서 제공 소스 흰꽃.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흰꽃을 폴리곤 라소 툴을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하고 레이어 이름을 흰꽃 1로 변경합니다. 위치와 크기를 디자인 온고에 맞게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레이어를 한 개 더 복사하고 이름을 흰꽃 2로 변경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한 후 이름을 흰꽃 3으로 변경한 후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를 흰꽃 1, 흰꽃 2, 흰꽃 3 이 차례대로 위치하도록 순서를 변경합니다.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너비 266, 높이 186mm, 해상도 100px per inch, 컬러 모드는 RGB 컬러로 설정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새 작업창을 만드는 이유는 CMYK 모드에서 몇몇 필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작업 사이즈와 똑같은 RGB 모드의 창을 만들어서 레이어를 옮긴 후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포토샵 작업창의 레이어 패널에서 무궁화, 연꽃, 흰꽃 1, 흰꽃 2, 흰꽃 3 레이어를 함께 선택한 후 새로 만든 창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새로 만든 작업창의 레이어 패널에서 흰꽃 1 레이어만 선택하고 필터, 아티스틱, 페인트 답스를 클릭한 후 페인트 답스 대화 상자에서 브러쉬 사이즈는 6, 샤프니스는 7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레이어도 차례로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F를 눌러 페인트 답스 필터 효과를 마찬가지로 적용한 후 레이어 패널에서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필터를 적용한 꽃 레이어가 같은 자리로 붙여넣기 되었는지 확인한 후 기존에 있던 꽃 레이어들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흰꽃 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후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퍼시티는 50%, 유스 글로벌 라이트는 체크 해제, 앵글은 마이너스 45도, 디스턴스는 7픽셀, 사이즈는 7픽셀로 설정합니다. 흰꽃 1 그림자 효과를 복사하기 위해서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카피 레이어 스타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흰꽃 2, 흰꽃 3, 연꽃, 무궁화 레이어를 모두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여 그림자 효과를 복사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핸드폰 소스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놓고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한 후 레이어의 이름을 핸드폰으로 변경합니다. 파일, 세이브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메뉴를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 소스로 입력하여 작업 파일을 하나 더 저장합니다. 불필요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해제하여 필요한 레이어만 남겨둡니다. 렉탱글러 마크 툴로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선택하고 에디트, 카피, 머지를 선택하여 복사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 작업 PSD 파일을 불러옵니다. 핸드폰 화면을 선택 툴로 선택하고 Edit, Paste into를 눌러 선택 영역 안쪽에 붙여넣기 한 후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하고 레이어 이름을 핸드폰 화면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후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퍼시티는 60%, 앵글은 120도, 디스턴스는 6픽셀, 사이즈는 8픽셀로 입력합니다. 유스 글로벌 라이트를 체크 해제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 타이틀을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한 후 레이어 이름을 펀1로 변경합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폰트를 에어리얼로 설정하고 로고 아래에 텔레콤을 입력합니다. 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한 후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설정합니다. 폰, 텔레콤,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Create a New Layer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복사한 로고 타이틀과 문자의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 크기도 핸드폰에 맞게 조절하여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E를 눌러 레이어를 하나로 만들고 이름을 펀 텔레콤 E로 입력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한 다음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고 이름을 펀 텔레콤 3으로 변경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U를 눌러 휴 세츄레이션 대화 상자를 연후 컬러라이즈를 체크하고 라이트니스를 100으로 입력하여 로고 타이틀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펀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스트로크를 클릭하여 사이즈는 3픽셀, 컬러는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Create a New Layer 버튼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레이어 이름을 하단바로 변경합니다. 렉탱귤러 마크 툴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하단의 선택 영역을 지정합니다. 전경색을 C40, M90, Y70, K45로 지정한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레이어 패널의 오퍼시티를 70%로 설정합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글꼴과 크기를 적절히 설정한 후 펀, 텔레콤을 입력합니다. 자간과 위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조절합니다.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 상단 옵션 바에 패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배경 무늬 형태에 맞추어 원을 다음과 같은 크기로 그립니다. 타입 툴로 커서를 원 위에 올려놓으면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한 다음 원을 클릭하고 다양한 컨버전시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입력합니다.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색을 검정색, 글꼴과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더 작은 원을 그린 후 원 위에 모두가 행복한 유비쿼터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를 입력한 후 글꼴, 색, 크기 등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온고에 제시된 문자 요소를 넣기 위해서 타입 툴을 클릭하고 이렇게 디자인 온고와 같이 문장을 입력하여 글꼴과 크기, 색을 각각 다르게 설정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가장 위로 올려 디자인 온고와 비교하며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끄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하여 RGB 모드로 전환하고 대화 상자 Don't Flatten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01로 입력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부여받은 비번호를 입력해야 되겠죠? PC 응시자와 매킨토시 응시자는 각각 해당되는 파일 포맷 형식을 선택하고 대화 상자의 형식을 적절히 설정한 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뉴, 도큐멘트를 누른 후 넘버 오브 페이지는 1, 페이싱 페이지의 체크는 없애주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오리엔테이션은 랜드스케이프, 탑과 바텀은 12mm, 랩트와 라이트는 15.5mm로 입력합니다. 녹음자의 기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까지 드래그합니다. 컨트롤 패널을 참고하며 상하 좌우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듭니다. 재단선을 표시하기 위해 줌 툴로 왼쪽이 영역을 확대하고 라인 툴을 이용하여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경계에 이렇게 5mm의 선을 그립니다. 재단선을 복사하여 나머지 영역에도 각각 배치해 줍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눌러 01을 불러온 다음 왼쪽이 모서리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이미지 크기를 정확히 입력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러티 디스플레이 메뉴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를 줌 툴로 드래그하여 확대한 후 타입 툴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글 상자를 만듭니다. B번호로 입력한 후 문자를 블록으로 지정하여 컨트롤 패널에서 글꼴을 도둠, 폰트 사이즈를 1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자신의 B번호 01.indd로 입력한 후 01.jpg와 01.indd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